혹시나 하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집에 다들 상비약 하나 둘씩은 다들 구비해 두고 계실 텐데요. 근데 그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소화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예.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는 국내 환자가 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일시적인 증상이면 다행인데요. 네. 건강을 위협하는 암의 신호가 될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빼앗기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위의 적색경보입니다. TV 메디컬 약손 안 특집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한국인들을 유독 괴롭힌다는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주치의 두 분 모셨습니다. 위장관외과 류승환 교수님, 소화기내과 이주엽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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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건강검진 체계. 이는 초기 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큰 기여를 한다. 특히 위암은 조기 발견 시 90% 이상이 완치가 가능해 사망률도 점차 줄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은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암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을 유시한 중국, 일본, 동아시아 지역이 다른 나라보다도 위암 발생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나 동아시아가 이렇게 높은 것은 아무도 음식 때문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김치라든지 절은 음식, 소금에 절은 음식 짜고 맵고 먹는 어떤 그런 생활 습관 때문에 위암 발생률이 조금 높다라는 어떤 그런 연구도 있고. 위암은 조기 상태에서 발견하게 되면 내시경 치료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지만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게 되면 수술적 치료나 항암 치료,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중요하고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암의 완치로 향하는 길. 위장관외과 전문의 류승환 교수, 그리고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주엽 교수가 함께한다. 슬슬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만큼의 그 회식 자리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게 또 이 연말 회식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유 교수님은 따로 이렇게 연말 회식 자리에서 위 건강 챙기고자 스스로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와 연말 연시를 때문에 많은 회식과 모임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질환이라든지 위염, 소화불량 같은 여러 가지 위장장애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계시다 보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야식, 그렇죠.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자극성 있는 음식, 배달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다 보면 위장에 있어서의 고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장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이 맞습니다. 네, 네, 더 위를 위해서 신경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계속 소화도 안 되고 계속 체하는 증상도 있고 좀 속이 더부룩하고 그래서 병원을 찾는데 병원에서는 뭐 예민하다, 신경성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경우도 맞아요. 참 많거든요. 이주혁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가 이렇게 좀 예민하고 신경성으로 많이 좀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는 내부의 상처에 의해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위가 운동을 하지 않아서 증상을 일으키는 소화불량 같은 증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운동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신경이 되겠는데 이 신경은 뇌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뇌에 질환이 있는 분이라든지 뇌에 스트레스 그리고 우울, 불안 같은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소화불량을 많이 호소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와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체한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요, 아 소화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소화제를 많이 챙겨 드시는데 네. 계속해서 그 소화제만 챙겨 드시는 걸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안타깝게도 위암으로 또 진행된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완치로까지 네.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소화기내과 이주엽 교수님과 함께 위암을 진단하는 방법, 또 조기 위암을 치료하는 방법에 네.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위암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먼저 위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이란 위에서 발생하는 암, 악성 종양을 얘기합니다. 네. 이 위암은 위 점막층에서 발생을 해서 위벽을 파고들어 점막 하층, 근육층, 장막층을 지나 위 밖으로 퍼지고 주변 림프절로 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위암은 초기 단계인 조기 위암과 진행된 진행성 위암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위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통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중에 1위를 차지한 것이 바로 위암이 되겠고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 바로 위암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기 위암은 왼쪽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초기에 작은 위암입니다. 따라서 80% 정도는 무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약 10% 정도에서는 속쓰림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반면 진행성 위암은 암이 굉장히 진행된 단계에서 발견된 그런 암이 되겠고 복통, 체중 감소, 오심구토, 그리고 식욕감퇴, 연하곤란, 위장관 출혈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진행성 위암이 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1등을 놓치지 않는 게 바로 위암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뭐 위염도 그렇고 위궤양도 그렇고 병원에 가보면 헬리코박터균을 항상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위암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 위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짠 음식을 즐겨 먹기 때문에 짠 음식이 위암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 후변 역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위암의 가족력 역시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위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균에 감염되게 되면 만성 위염과 위축성 위염, 장 상피 화생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일부 환자에서 위암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이 균을 치료하는 것이 위암 예방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의 그 증상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실제로 병원에 내원을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네,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위벽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점막층과 점막하층, 그리고 근육층, 장막층, 안쪽에서부터 이 네 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기 위암의 경우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점막, 점막하층에서 국한된 초기 단계의 위암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점막층에 국한된 그리고 혹은 점막 하층까지 내려온 것이 바로 조기 위암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시작 단계의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진행성 위암은 점막 하층을 지나 근육층 및 그 이상의 단계로 진행한 위암을 얘기합니다. 보시는 화살표와 같이 근육층을 지나서 이 밖으로 암이 빠져나가는 그런 진행된 암을 진행성 위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조기 위암은 형태에 따라서 1형, 2형, 3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 1형은 이 융기형이 되겠고 2형은 편평형이 되겠습니다. 3형은 함몰형이 되겠습니다. 진행성 위암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조기 위암에 비해서는 훨씬 크기도 크고 깊이도 더 깊이 들어간 그런 위암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에 따라서 1형, 2형, 3형, 4형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프레젠테이션 그림만 봐도 조기 위암하고 진행성 위암은 병변의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네. 심지어 조기 위암의 2형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것 또한 내시경으로 분별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2형 같은 편평 위암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시행할 때 면밀히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고 조금 의심이 되면 즉시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암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내시경이나 다른 진단 검사를 통해서 뭐 위궤양이나 위염이 또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위암과는 어떤 증상이 차이가 나나요? 네, 그 위궤양과 다른 위염 같은 것들도 위암과 증상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궤양 같은 경우에도 병변이 많이 진행되게 되면 진행성 위암 같은 그런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네.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런 궤양형의 이런 진행성 위암은 위궤양과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것이 양성 위궤양인지 악성 위궤양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위암 초기 단계인 조기 위암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치료가 가능한지 또 치료 전에는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위암의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영어로는 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이라 그래서 줄여서 ESD 시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점막에 국한된 위암의 치료에 사용되는 그런 술기가 되겠습니다. 점막층은 왼쪽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표면에 있는 층이 되겠고 저기에 국한된 암을 내시경을 이용해서 잘라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적응증은 크기가 2cm 이하여야 되겠고 표면에 궤양이 없어야 됩니다. 즉 깊이 들어가지 않은 위암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검사상에서 암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암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술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암세포가 밖으로 빠져나가서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이 내시경 치료로는 다 제거를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림프절 전이가 없는 암이 되어야 되겠고 당연히 원격 전이, 다른 장기로의 전이가 없는 그런 암이 이 내시경 시술에 해당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시경 시술에 앞서서 어떤 검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시경을 통한 조직 검사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병변이 조기 위암 병변이 되겠고 의심이 되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조직 검사를 통해서 암으로 진단이 되어야 되겠고 앞에서 말씀드린 분화도가 좋은 암으로 진단이 되어야지 내시경 시술에 적응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시경 초음파 검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사는 내시경 끝에 달린 초음파 프로브를 통해서 위 벽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점막층과 점막하층 그리고 근육층 이 색깔이 구분돼서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위암이 얼마만큼 점막으로 침륜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이 윗부분에 이렇게 껍데기에만 앉아있는 점막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반면 이 오른쪽 그림은 점막 하층 침범한 암이 되겠고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층으로 이렇게 갉아 먹은 것처럼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는 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막 하층 침범 암의 경우에는 내시경 절제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술 전에 이런 검사를 통해서 잘 구별을 한 다음에 환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단층 촬영 CT 검사입니다. 이 CT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위 주변으로 퍼져나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위 주변에 중요한 장기는 간도 있겠고 다른 중요한 장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 그리고 주변 림프절로의 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전이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내시경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할 때 네. 점막층에 국한되어야 하고 림프절이나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다 만족을 하는데 고령의 환자분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으면 또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내시경 시술이지만 시술은 시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 많아서 약을 여러 가지 복용하는, 약 중에는 특히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시술 시 출혈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시술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시술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 ESD 시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ESD 시술의 기본 개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일 첫 번째 층 껍데기에 있는 그 위암을 이렇게 발간해서 긁어내는 이런 시술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주변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후 점막하 용액이라는 것을 주입을 해서 암 병변을 약간 부풀려서 띄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시경 절개도를 이용해서 암 주변을 절개를 하게 되고 병변을 완전히 떼어내는 시술이 전체 과정이 되겠습니다. 예,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긴 하지만 시술에 합병증이 전혀 없는 시술은 아닙니다. 합병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합병증은 바로 출혈이 되겠습니다. 점막 하층에는 여러 가지 작은 혈관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시술 중에 이러한 혈관들을 건드리게 되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출혈은 시술 중에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시술 후 1일째, 2일째, 길게는 14일째까지 이런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전기 소작기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작을 할 수가 있고 불충분한 경우에는 내시경 지혈 클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지혈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바로 천공이 되겠습니다. 천공은 시술 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위 점막에 구멍이 생겨서 근육층 아래쪽으로 뚫리게 되면 복강 안과 위 내부가 연결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복강으로 이 위 내부에 있는 그런 균들이 퍼져나가서 복막염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 합병증 중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빨리 발견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시경으로 이 천공을 봉합하는 클립을 이용해서 즉시 이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조금 늦게 발견되거나 천공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얼마 정도 입원해야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박 3일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등에서 검사를 다 시행한 경우 입원해서 시술만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식을 하고 오전에 입원을 해서 오후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이틀 동안은 시술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별 문제가 없으면 퇴원을 하게 됩니다. 네, 별 검사를 시행해 놓은 것이 없는 그런 환자분들은 하루 전에 입원을 해서 위암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고 다음 날 시술을 받게 됩니다. 역시 시술 후에는 이틀 정도 경과 관찰, 합병증을 관찰한 다음에 괜찮으면 퇴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 주실 때 점막하 용액 주입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만큼 전이가 덜 됐다는 걸로 받아들이다 보니 아주 조기 위암 상태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요. 2박 3일 내지는 3박 4일의 입원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보니 상당히 좀 경미한 환자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빨리 발견하게 되면 심지어는 병변의 크기가 1cm 미만, 몇 미리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점막하에 용액을 주입해서 띄운 다음에 절제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행이 덜 된 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는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점막하 박리술, 앞서 말씀하셨던 박리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뭐 수술이라든지 치료가 더 요하지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종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조직을 획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현미경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 현미경 분석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병리검사 확인 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점막하층 침범이 되겠고 두 번째로는 분화도가 좋지 않은 암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는 시술 전 조직 검사에서 판명이 될 수도 있지만 시술 전 조직 검사에서는 괜찮았는데 시술 후에 최종 병리 결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나중에 전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고 현미경상으로 미세혈관이나 림프관이 침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암세포가 남아있다고 병리 결과에서 판단이 되는 경우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술 후에 추적 검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리 결과에서 완전 절제된 것으로 판명이 되면 치료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암이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서 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시술 후에 추적 관찰은 시술을 받은 후에는 정기적 추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국소 재발이나 다른 장기의 전이를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내시경 검사,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CT 검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개복 수술만이 암 치료의 능사가 아닌 시대. 더욱 정확하고 후유증은 최소화하는 다양한 치료법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오늘은 류승환 교수가 복강경 수술 중 이주엽 교수에게 도움을 청했다. 외과 교수님께서 종양을 절제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절제를 해야 될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를 부르셨고 제가 들어가서 수술실에 수술하는 도중에 내시경을 시행해서 안쪽에 종양 위치를 정확히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주엽 교수의 표시를 따라 한층 수월히 진행되는 류승환 교수의 수술. 외과, 내과의 협진이 이루어졌을 때 수술은 더욱 빛을 발한다. 나중에 남아있는 병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남아있는 병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를 댈 수 있으면 많이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정밀하게 위치를 표시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내시경 점막하 박리수를 받으신 환자 사례분 만나봤고요. 네. 조기 위암 환자분들께 적용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시경 점막하 박리수를 한 번 더 정리해 주실까요? 네, 시술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 위암 중에서 점막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크기가 2cm 이내로 작고 세포의 분화도가 좋은 암을 내시경을 이용한 절제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 방식으로 시간은 30에서 60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내시경으로 병변 바로 아래 생리식염수 점막하 용액을 주사하여 위점막을 부풀리고 내시경 기구들을 이용해서 병변을 잘라내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시술 후 2일에서 3일 만에 퇴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위를 그대로 가지고 생활할 수 있어서 삶의 질 면에서 우수한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병변이 자꾸 다른 기관으로 전이되지 않은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내시경 치료가 가능하겠지만 진행성 위암이라고 한다면은 치료 여러 가지 뭐 복합적인 수술을 병행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위장관외과 류승환 교수님과 함께 네. 수술적 치료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암이건 전이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위암은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위암의 분류는 말씀이죠. 앞에서 이주엽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내시경 쪽으로 조기 위암과 진행성 위암을 나누는 것입니다. 일부 환자분들이 그 수술하시기 전에 저는 몇 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몇 기라는 것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조직, 그것을 병기를 가지고 암의 침륜 깊이라든지 림프절지 얼마만큼 전이가 갔느냐에 따라서 수술하고 난 다음 2주 정도 지나서 몇 기라는 것이 나오고 일단 내시경 쪽으로 와서 육안적인 소견에 봐서 점막층이나 점막 하층에까지 좀 갖는 건 조기 위암. 좀 더 침범했는 것을 진행성 위암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암은 크기가 상관이 없습니다. 암은 예. 얼마만큼 깊게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암이 10cm여다. 아주 상당히 심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것이 만약 점막층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조기 위암인 거죠. 예. 그다음에 침륜을 깊이 함으로써 안에 있는 혈관이라든지 림프관을 통해서 전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위암을 분류할 때는 암에 얼마만큼 침륜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병변, 점막층까지 갔느냐, 근육층까지 갔느냐 아니면 장막층을 뚫고 아니면 다른 장기까지 갔느냐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암의 어떤 진행과 전이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위벽을 얼마만큼 침투하느냐 침투를 해서 만약 장막층을 뚫고 나가게 되면 주위 조직에 있는 췌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대장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 침륜하게 되면서 그 혈과 위벽 안에 있는 혈류를 타고 다른 데로 이제 전이를 하게 됩니다.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폐로도 전이가 갈 수가 있고 림프절을 통해서 주위 림프절 아니면 원격 림프절까지 전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장막층을 위가 암이 뚫고 나오게 되면은 암세포가 복강 내에 퍼지게 됩니다. 걸어다니게 되면은 그것에 이제 복막암이 생기는 거죠. 복막전이라든지 복수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위암의 진행은 암이 얼마만큼 침범하면서 주변에 있는 혈액이라든지 림프관을 침범했느냐 그것을 따라서 암의 진행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위암을 치료를 하는 원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암의 원초적인 암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덩어리. 만약 그것이 림프절로 전이가 가지 않았고 그냥 위벽에만 국한된 암이라면 앞서 말씀하신 내시경으로 점막 박리수를 통해서
분리를 해낼 수 있을 것인데 만약 그것이 좀 더 침범을 해서 주변 림프절로 전이가 갔다든지 주변 장기가 갔다 이런 경우에는 그 암뿐만이 아니라 침범했는 그 장기 그까지 다 제거를 해주는 것이 위암의 치료 원칙입니다. 네, 현재 국가 암 검진 대상에 있어서는요 만 40세 이상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 위암으로 내원하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도 있었고 제 경우에는 아주 젊은 환자분들이 그 종종 암을 가지고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 그분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진행성 위암 어떻게 젊은 층에서는 암이 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빨리 퍼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암이 아주 진행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국가 검진은 이제 40세 이후부터 예.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속이 아파도 그냥 아니 그냥 속 쓰린 거겠지라고 그냥 해서 검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모든 암은 진행이 상당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젊더라도 막 가족력이 있다든지 자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을 해도 속이 쓰리다든지 그러면은 젊은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내시경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기를 적극적으로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네, 류승환 교수님과 함께 위암의 치료법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걸 시기를 놓치면 개복 수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암도 병기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네, 맞습니다. 암은 병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법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앞서 이제 이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암이 아주 점막에만 국한돼 있고 림프절 전이가 없는데 그걸 위를 다 자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은 말씀하신 박리수로 말씀드린 대로 림프절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 위암에서 위를 절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럼 림프절 전이가 의심간다. 만약 점막 하층까지 갔다든지 더 깊게 침범했는 그런 조기 위암이라든지 아니면은 암이 진행이 되었더라도 주변 장기가 진행이 되었더라도 같이 동반 절제를 할 수 있는 경우 개복 수술을 하는 것은 진행성 위암이면서 암이 림파절도 많이가 전이가 가고 주변 장기로 침범이 갔을 때는 이거는 복강경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배를 열어서 충분히 암 자체와 모든 장기를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아주 진행성 위암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부터 최근에 있어서는 복강경 수술과 로봇 수술이 아주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은 위를 절제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요?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복 수술과 똑같이 암을 절제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림프절도 다 절제를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조기 위암에서 국한되어서 하던 수술들이 이제는 진행성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진행성 위암의 수술에 있어서도 복강경 수술이라든지 로봇을 이용해서 위암 덩어리뿐만이 아니라 주변 림프절을 완전하게 방리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결국 외과 수술이라는 것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그 의학의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초음파 절삭기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복강경 기계가 상당히 발달이 되었고요. 그리고 3D 장비를 이용하는 거죠. 이제는 복강경을 하는 데에서도 화면 자체가 3D로 나오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그래서 할 수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서 위암 그 복강경 수술의 어떤 발달은 이제 복강경 위암 수술 장비의 발달과 같이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는 과거에는 조기 위암에서만 진행하던 것이 이제는 진행성 위암에서도 복강경 수술을 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의 복강경 수술의 술기의 발전 그리고 또 하나는 로봇 수술입니다. 이 로봇 수술의 장점은 3D죠. 이것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 아주 화면을 크게 볼 수가 있으며 또 자기의 손 놀림이라든지 손 떨림들도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술자가 환자 뱃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수술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공간, 한정된 공간에서 수술하는 데서는 상당히 좋다. 그런데 위암에 있어서도 로봇 수술은 이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여러 로봇들이 나옴으로써 가격도 저렴해지고 또 발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장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것은 얼마만큼 위를 절제를 해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기 위암은 조금 떼고 진행성 위암은 갔으니까는 많이 떼고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암이 만약 위에
하부에 발전하는 경우, 암만 진행성 위암이라도 위문부약에 있다든지 아주 암이 심하더라도 하부에 있으면 위를 한 60에서 70%를 절제하는 위아전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위는 암은 주변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를 가게 되기 때문에 림프절은 주변 혈관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혈관에 있는 림프절을 같이 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단 그렇지 위전절제술, 암이 이렇게 상부에 위치한 경우에는 암이 조기 위암, 점막 하층까지 갔더라도 여기서 위를 전체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암에서부터 식도까지의 거리, 그리고 이쪽으로 주변으로 림프절이 여기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혈관들을 다 잘라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이 심해요. 심해서 위를 다 자르는 것이 아니라 암의 위치에 따라서 위의 암의 절제 범위가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아깝잖아요. 조기 위암인데 위를 전체 다 자른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이 조기암이 암이 이제 상부에 있다 보면은 위 하부에까지는 림프절 전이가 안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모든 것을 위를 전체에서 다 절제하던 것이 만약 상부 위에 발생한 조기암인 경우에는 위의 상부를 절제를 하고 식도하고 남은 위하고를 붙여줍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것을 좀 상당히 두려워했었어요. 이런 시도는 많았었지만 왜냐하면 관략근이 남아있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질환이 이 수술하기도는 상당히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쪽에 우리가 세 겹, 네 겹을 해서 일부러 관략근을 만들어주는 쪽으로 해서 이중 플랫 문화법, 상부 위에도 위를 전체를 다 잘라야 되는데 다 자르지 않고 위가 남아있다는 거. 그 남은 위에서의 또 빨리 염증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들이 줄어든다는 그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위를 남겨놓고 식도하고 소장하고 연결하면서 밑에 가서 위 남은 위를 다시 연결해 줍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역류도 방지할 뿐더러 음식물이 내려와서 양쪽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아무래도 위를 통과하게 되면 그쪽에서의 영양을 흡수하는 데서도 좀 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상부 위에 발생한 조기 위암의 경우에는 기능 보존 위 부분 절제술이라 그래서 상부만을 절제를 하고 두 가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위가 이제 중부에 위치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부에 위치한 경우는 현재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를 지금 60에서 70% 절제를 하고 위하고 소장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만약 암이 중부에 위치했는데 아주 조기 위암이다. 그러면은 위문부를 살리는 거죠. 관략근을 살리고 위에 위 부분과 위를 자르고 위와 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것 같지만은 위와 위를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 위문부 관략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것도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환자분의 기능에 있어서는 상당히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맞춤형 치료입니다. 절제를 해서 과거같이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암의 진행 정도 상태와 암의 위치에 따라서 위 절제 범위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위의 크기가 기존의 위가 수행했던 그 역할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보면 될까요? 마땅히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위를 전체 절제한 것과 위를 조금 그래도 30, 40% 남겨놓은 것에는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이상 더 많이 남겨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위가 뭐 더 많은 기능을 한다.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 기능에 있어서 장애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림프절을 절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절제 범위는 암의 완치를 위해서 정하는 것이지 기능보다는 절제. 위를 완치를 먼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위를 전체를 절제해 내버리면은 본인의 기능은 누가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위를 다 전체를 다 자르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 먹을 수 있느냐. 저는 다 잘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는데 환자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위를 전절제술 환자 하고 난 다음에도 한 두세 달 아니면 1년 지나가지고 선생님 제 위가 새로 생겼나요? 물어요. 그래서 아니, 저는 그렇죠. 뭐 도마뱀 꼬리도 아니고 무슨 꼬리 뭐 위가 생기겠느냐고. 네. 그런데 환자분들은 잘 먹는데요. 잘 드신다 그러고 전혀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한테 얘기를 하죠. 위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식도하고 소장하고 연결해놨는 그 소장이 위의 역할을 충분히 다합니다. 그래서 드시는 거, 뭐 짜장면도 먹을 수 있고 회도 먹을 수 있고 모든 것도 다 드실 수가 있다. 다만 이제 위 전절제술을 했는 경우에는 관략근이 있는 부분에서 어떤 데 가끔 막힘 증상이 있지만 그거 말고는 전혀 드시는 데 있어서는 위가 전혀 없다라도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위 절제하는 수술을 설명해주고 계신데요. 위 절제가 불가능한 환자분들은 없으신가요? 예, 참 안타까운 경우죠. 이거는 절제를 해주고 싶은데 이것이 암이 이제 주변에 이제 췌장으로 침범이 됐다든지 간으로 침범이 됐다든지 이거는 이제
위를 절제하지 못하고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문부가 이렇게 막혔죠. 이건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경험한 환자분입니다. 96세 여자분이세요. 환자분이신데 실질적으로는 아주 정정하세요. 네. 근데 위가 이제 암이 이제 막힌 거죠. 또 드시지 못하고 해서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거 말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내과로 왔습니다. 와셔가지고 이제 식도로. 식도로에서 내시경을 내서 스텐트 관을 넣는 것이 있습니다. 예. 내려가는 관을 확장해가지고 관을 넣어줌으로써 일부 유지를 시켜주는데 이 환자분은 보시다시피 암이 이제 상당히 진행이 돼 있고 부위가 넓기 때문에 이 관을 넣어도 큰 효과를 못 보겠다. 그리고 이쪽에서 식도하고 소장하고 연결하는 걸 하려고 해도 조금 그렇다. 그런데 다행히 이분은 다른 데 붙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림프절 전이 좀 있었지만 그래서 할머니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할머니가 또 좀 본인도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내시경으로 이제 절제를 했는 경우입니다. 이 사람을 럭키한 거죠. 암을 완전히 다 제거를 하진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남은 위를 이제 이렇게 제거할 수 있었죠. 암이 이렇게 두꺼운데 위를 제거함으로써 환자분이 또 위하전 절제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였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암이 이제 타장기로 갔다. 이것도 제가 이제 경험한 경우인데요. 39세 여자 환자분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분도. 이분도 이제 아기를 낳은 지가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아기를 육아를 하는데 자꾸 속이 쓰리다. 증상이 있더라도 아, 임신 때문에 그러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경감인가 했었는데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간으로 이렇게 이제 전이가 이제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수술로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혈행성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전신인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이제 항암 치료. 요즘 항암 치료도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는 나중에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항암 치료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조적 항암 치료. 이거는 수술적으로서 그분을 다 제거를 했다 하더라도 육안적으로 보이지 않는 나중에 재발될 수 있는 어떤 잔존암들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 조직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2기부터 해서 저희들의 위암에 있어서는 경구항암제를 해서 이제 1년 동안 복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맥하고 같이 섞어서 6개월 정도 하는데요. 그 많은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머리 빠지고 토하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최근에는 항암 효과는 상당히 좋으면서 그런 부작용들이 항암 부작용들이 상당히 적은 그런 약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도 환자들이 부담감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위암 진단. 어떤 위로의 말도 성식 씨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건강검진을 하고 암이라고 거기서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 병원에 왔습니다. 정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뭐 식욕 뭐 부진이 온다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뭐 배가 뭐 소화가 뭐 안 되고 그런 것도 없고 저는 아무 정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병을 갖다 판정을 받았으니까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뭐 하늘이 무너지는 같은 그 온갖 생각이 다 들지요. 가족들도 이제 뭐 앞으로 뭐 못 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절망감도 가지고. 그런 성식 씨의 마음을 헤아리듯 빠르게 진행된 치료. 발견 당시의 위암은 조기 위암의 단계로 그만큼 치료 예후도 좋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행히 이런 건강검진으로 아주 조기에 발견하셨기 때문에 조기 위암으로서 우리가 복강경으로 위절제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암의 위치는 다행히 또 암의 하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위를 한 60% 절제를 하고 또 이와 환자분은 담석증이 또 같이 동반하게 담낭 절제술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를 60% 제거한 다음에 전반적으로 수술하고 난 회복에는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한 환자분이십니다. 수술 후 약 3주가 지나 다시 만난 두 사람. 지금 성식 씨는 식사나 운동도 무리가 없을 만큼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위 절제 수술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좀 먹는데 양을 갖다 작게 먹어야 되니까
조금 힘드는 거고 지금은 그 뭐 하루하루 틀리는 거 그렇습니다. 회복 단계가 예 뭐 오늘 틀리고 내일 틀리고 현재 성식 씨는 완치에 가까운 관의 상태로 특별한 치료 없이 주기적인 추적 관찰만 받을 예정이다. 이 병을 앓기 전에는 대수롭게 뭐 다른 사람 뭐 식사하면은 저도 식사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저 병에 이제 그 맞는 음식을 이제 주로 이제 먹고 이제 운동도 많이 하고 그 건강 관리를 갖다가 잘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수술로 위를 잘라내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영양 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환자도 물론이고 보호자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떠실까요?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위를 잘라내고 난 다음에 먹는 데 있어서 또 특히 암 환자분들은 더 걱정하는 것이 음식을 삼키게 되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재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두려움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위 절제술로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은 말씀드린 대로 위를 이제 위문부가 상실됐죠. 위하고 소장이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는 십이지장으로 음식을 먹어도 십이지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소장으로 이제 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이지장 부분에서 이제 음식물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장내 세균이 상당히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방구가 많이 나와요. 설사가 가끔 나와요.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고 또 우리가 위를 자르게 되면 미주신경, 미주신경이라는 게 장운동에 관계되는 신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신경인데 이런 신경이 소실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설사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서 여러 가지 몸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 절제술 후에 살이 좀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원인이 뭔가 하면 자기가 불충분하게 영양을 섭취를 한다. 소장이 연결했다든지 위가 조금 남았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처음에는 배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은 소량씩 자주 드세요. 하루 6끼를 드신다든지 그렇게 하라고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자꾸 음식을 자꾸 섭취하려고 처음은 노력을 하셔야지만 영양을 충분히 회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덤핑 증후군이죠. 덤프트럭입니다. 덤핑이라는 덤프트럭이지 음식물이 갑자기 한 번에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음식을 먹었는 것이 소장으로 빨리 내려가다 보니까는 많이 먹은 것은 아닌데 빨리 먹다 보니까는 인슐린에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많이 되다 보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두세 시간 후에 갑자기 저혈당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기증이 난다든지 뭐든지 그래서 위 절제술 했는 경우에 나타나는 덤핑 증후군이 있고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 위를 잘랐기 때문에 담즙이라든지 위를 통해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마지막 장내 세균에 의해서 설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십이지장으로 음식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빈혈이 생긴다든지 위 전체를 다 자른 경우에는 내인성 인자가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 B12 결핍성 빈혈 이런 것들의 영양이 부족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잘 드시지 않는 것이에요. 나는 이거 먹으면 재발해요. 흔히 말해서 이제 카더라 방송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누가 암이 한번 걸렸다고 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한테 한마디씩 다 합니다. 네. 고기 먹지 마라. 뭐 이거 먹지, 김치 먹지 마라. 뭘 먹지. 먹으라 그런 건 없어요. 먹지 말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재발한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안 드시는 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 얘기합니다. 고기 많이 먹는 미국 사람이 위암이 많이 걸리냐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과거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자꾸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식단으로 단백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즐겁게 먹어주는 것이 오히려 위암의 재발이라든지 자기 건강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식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 치료는 이제는 치료라는 개념에서 치유라는 개념으로 갑니다.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암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부족한 아니 마음적으로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까지 또 여러 가지 영양이라든지 뭐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치유하는 통합적인 어떤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암을 치유하는 데 있어 다학제 통합진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예, 오늘 다학제는 저까지 포함해서 6분이 참가했습니다. 그때그때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해당되는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그냥 환자한테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묻은 전문의들의 의견. 환자를 중심으로 더 나은 치료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 위암 치료는 치료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뭐 조기에 발견되면 내시경 치료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진행돼서 발견되면 뭐 수술 치료, 복강계 위암 수술을 하게 되고 그보다 조금 더 전이된 위암은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선택, 치료를 잘 선택해서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다학제 진료를 통해서 이 환자는 내시경 치료를 하겠다, 아니면 수술을 하겠다, 아니면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학제에 참석한 환자는 과거 초기 위암 진단 후 다학제를 통해 복강경 수술을 받았다. 올해로 추적 관찰 3년째. 환자는 그동안 쌓아왔던 궁금증을 시원히 해결했다. 오늘 그 참 없었던 갑상선염도 발견하고 여러 선생님께서 그 전부 저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 또 지금 뭐 아무 이상 없다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음식도 조절해야 되지만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진료 열심히 받겠습니다. 암이라는 일생일대 기로에 선 환자와 의료진들의 동행. 환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의료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암 환자분들은 암이라는 그 질환을 맞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걱정스럽고요. 수술 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또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나의 경과가 어떨지. 그런데 그래서 수술에는 의사 한 분의 어떤 소견을 물론 믿고 저희들은 또 어떤 다른 선생님들의 판독지를 믿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다학제를 통해서 직접 그것을 시술하고 판독하시는 선생님들의 소견을 들었음으로써 또 만약 서로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가 그런 걸 공유함으로써 환자의 피로가 최선이 될 수 있는 의사의 방향이 아니라 환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최고로 최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게끔 저희 의료진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공동 협력하고 있습니다. 치료에서 치유로 암 치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 치유로 조금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서는 수술 후에 어떻게 또 관리를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환자분들이 수술을 받으러 오시게 되면 상당히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빨리 저게 잘 회복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의료진이 생각해야 될 것은 환자분이 어떻게 하면은 통증뿐만이 아니라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적절하게 하느냐. 제가 일전에 한번 여기 와서 방송을 한 적도 있는데요. 이라스라 그래서 수술 후 조기 회복 프로그램, 면역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의 자직종 의료진들이 모여서 환자분한테서의 수술 스트레스를 제일 감소시키면서 수술 후 장기 회복을 빨리 증대시키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먼저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뭔가 하면 환자의 회복력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벌써 입원하셔가지고 환자가 영양 공급이 없고 어떤 때는 막 장 청소를 한다 해서 2, 3일 동안 막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도 받기 전에 환자가 벌써 체력이 다운되는 거. 수술하게 되면 완전히 더 밑에 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뭐 콧줄을 넣는다든지 뭐 금식을 오래 장기간 한다든지 그래서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환자가 수술하기 전에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저 환자들은 수술 전날까지 먹고 그래서 수술하기 2시간 전에도 물을 드십니다. 물을 드셔야죠. 그럼 갈증도 적을 뿐만으로 나중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인슐린 분비도 아주 정상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척추 마취라든지 뭐든지 통증을 제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그리고 환자분한테 충분히 당신은 이럴 것이다 수술로 충분히 상담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안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과거에는 2박 3일, 3박 4일 금식을 하던 것이 수술하고 저는 바로 다음 날 물을 드시고 점심 때 미음을 드시거든요. 그 3일째 죽 드시고 4일째 이제 퇴원하시겠다고. 이만큼 왜냐하면은 빨리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빨리 진행을 함으로써 환자 자신의 어떤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서 회복을 더 빨리 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술뿐만이 아니라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의 항상성을 증가시켜서 스스로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환자의 맞춤 치료, 그러니까는 환자에서 가장 맞춤형 치료가 이제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 위암의 진단과 치료 또 수술의 관리법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 끝으로 당부하실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주혁 교수님께서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기 위암 상태에서는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암검진에서 2년마다 내시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년마다 반드시 내시경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고 특수한 경우 위암 가족력이 있다거나 위축성 위암이나 장상피화생의 위암의 전구 단계 그런 것으로 진단이 된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보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를 치료하거나 하게 되면 위 절제술이 많겠죠. 그렇죠? 위 절제술을 하고 난다면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것은 암에 대한 재발, 또 음식을 먹게 된다면 어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자기의 삶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도 아주 활기가 넘친데 어떤 분들은 뭘 먹어도 자꾸 속이 안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위암이 재발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생활을 어떻게 영유하느냐, 어떻게 식단을 만들어 가느냐, 긍정적인 삶으로서 맛있게 먹고 운동을 하고 한다라면 다시 새로운 암도 걸리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삶은 아주 즐거울 것이다. 그래서 암이 안 걸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암이 만약 걸리고 수술을 절제를 하더라도 이것은 다른 사람과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고로 열심히 생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암도 가족력이 있다고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암 환자가 있는 가족이라면요.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식생활을 한번 개선해보는 노력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생활 꼭 챙겨주시고요. 또 네. 예방도 하고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도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정기검진 또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속편한 말씀 주신 두 분은요. 위장관 외과의 유승원 교수님 그리고 소화기 내과의 이주엽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